새롭지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장난 아니죠. 이거 다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300개, 400개 넘어갔는데 이거 그리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여기 있는 디아크가 지금 슈림 에이텍으로 넘어갔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가짜 전문가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가짜 전문가들이 영상을 보고 투자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부터 저희 스스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칼럼 기고하고 그 다음에 세력지도 관련해서 언론 자문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협회장이 인증을 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전 자문사 출신의 문견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휴림 에이텍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관련된 영상들 모두 시청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리스크 확실하게 줄여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서현성님, 그 다음 한군다비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등급에 따라서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 장마감시향은 꼭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그 구글 멤버십 회원들 대부분이 고점에서 지금 인버스 대응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매크로 시장에 대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달 멤버십 공유 종목 기본 분석과 매수 사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드리니까 삼겹살 한 줄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한번 넓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리메이텍 지금 장중에 691원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7.5%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거 세력지도 컨텐츠에 항상 나오는 디아크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가 엮여 있는 건데 오늘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거래정지가 풀렸을 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시가총액이 918억 원인 이런 회사. 뭐 매출액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흑자전환을 했죠. 단기순이익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 탈을 하고 다시금 정상화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주가는 당장 따라와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과 그 다음에 뭐 사업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휴리메이텍 여기 보시면 상호 변경을 또 했어요. 그죠? 디아크라고 해가지고 디아크에서 또 휴리메이텍 디아크 이전에는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카나리어 바이오 지금 그러니까 그 현대사료가 이제 사명을 반경을 한 카나리오 바이오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치료제, 연구제, 그 연구소의 이름을 다 따고 있었는데 이게 휴림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의 변경이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새롭지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장난 아니죠. 이거 다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300개, 400개 넘어가는데 이거 그리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여기 있는 디아크가 지금 휴림 에이텍으로 넘어갔고 카나리오 바이오엠과 그 외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시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들어갈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되돌려 보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세력지도 컨텐츠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사업이게요. 당사는 1993년에 이렇게 설치된 현대자동차의 일체 협력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그 온코퀘스트 얘들 오레고고마이죠. 그래서 바이오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린 게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회사는 한계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과거 매출 보면은 고 시점에서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었다. 그죠? 그때가 국내 자동차 시장이 좋지가 않았을 때였는데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끌고 올라가면서 이 하층 벤더들도 이제 상당히 좋은 매출을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관건이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자동차 내외장 사업을 갖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주요 생산품이 이렇게 뭐 있어요. 뭐 옆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변동추이 보면은 뭐 좀 원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좀 플러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생산 공정도 뭐 이런 식으로 트리밍 뭐 조립 검사 내부에서 전부 다 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왜 바이오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량 전문에서 했다라는 거 아시면 좋고 자. 자동차 내외장재 사업이 이제 매출 실적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보다는 훨씬 더 나빠졌고 그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반기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매출액이 이제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좋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흑자가 되는 부분은 어떤 그 회사의 프로세스에서 새는 돈을 갖다가 잘 막았다는 게 된 거겠죠. 경영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 정지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다가 하방에 꽂힐 때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거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적인 회사들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이 거래정지가 된다. 거래정지가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은행이나 이런 쪽 금융권에 있었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거나, 혹은 요거를 갖다 담보로 뭐 미수나 신용 이런 걸로 쓴 사람들이 있겠죠. 쓴 요런 것들이 주식들이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수나 신용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바로 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돈을 찾지만, 금융권에서 투자를 했던 요 자금들을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그냥 상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거래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장을 된 거에서 이제 주가를 거래를 해야 되는데, 비상장으로 넘어갔을 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 그냥 대손으로 갖다가 처리를 해버린다. 처리를 해버리는 상황이면, 만약에 이게 거래정지가 풀렸을 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내려 꽂아버립니다. 그냥. 어차피 이거 없는 돈이었는데 거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가장 많이 꽂히면서 실질적으로 투매했던 그 거래별 동향을 보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관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거래정지 했을 때 무조건 내려 꽂히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켜보면서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권 횡보를 갖다가 그리는 날이 있을 건데, 거기서 차라리 잡으려면 하단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하는 게 최고의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지금 이 휴리메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증자와 감자의 낭, 그러니까 증권의 현황이에요. 현황 보시면은 지금 주당 발행가액이 거의 다 보시면 800원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요런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0원대 유상증자를 들어왔다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유상증자 들어오고 1년 동안 보유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23년도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이제 바로 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최대주주가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보유해서 하는 기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요 물량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시작했던 가격이 1200 얼마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800 얼마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40% 정도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냥 매다 꽂아도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 하한가에서 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목표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다시 거래 정지 됐을 때 시키지 못했던 그 현금을 그냥 도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매다 꽂는 게 대부분이 일이다. 그래서 웬만한 거래 정지 풀렸던 회사들은 이런 식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휴리메이텍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장난 없죠. 장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떤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서 급등세를 보이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250원에서 225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11배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11배 정도 올라갔으면 여기에서 다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래정지 당했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약에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 거래정지 됐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더 던져도 이까지에서도 2배 이상의 수익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의 수익이네요. 그러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아까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처리를 해버린다고, 뭐 던져버리고 그냥 처리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야 그냥 이거 신경 안 쓸래 그러고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어제 팔지 못했던 것들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날에 파는 것들은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야 이거 더 떨어질 것만 두려워가지고 공포심리로 파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핫다하고 뭐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중간에 좀 기다린 다음에 박스권 그려진 다음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 있었죠. 어디였냐면 강원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거래정지가 되어 있었지만 똑같이 처음에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었다. 이때 강원에너지가 무슨 뭐 리튬을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상당히 많이 줬다. 좋게 줘가지고 주가 급등에 어느 정도의 일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요 라인 있죠. 거래정지가 되었던 요 라인을 갖다가 뚫고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구간 자체가 처음에는 저항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지지선으로 활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와 반대적인 경우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와 반대적인 경우가 상상인더스트리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묶여 있었던 금융권 기관들이 채무 조정된 자금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출자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걸 갖다가 돈을 채무로 만약에 1억을 받는다고 하면 이 1억에 대해서 야 그냥 우리 거래정지 이제 다시 진행이 되니까 요거를 그 주식처럼 줄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1억 어차피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대손충당으로 처리해버렸던 돈인데 여기 주식으로 준다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뭐 2천이든 3천이든 간에 건지는 것만으로 해도 공짜 돈인 느낌이 들겠죠. 원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고 지속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거는 흐름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차 이걸 넘지 못하고 여기서 다지면서 계속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위에 올라와가지고 뚫었을 때 이게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세력지도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그래요. 여기 이렇게 거래정지 기간을 오래 길었는데 여기서 리튬을 통해서 한번 뚫으려고 했는데 뚫지를 못하고 여기 터치도 못하니까 그대로 가라앉아버리는 그런 상황. 한 요쯤 왔으니까 지금쯤 잡아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라이트론 역시도 세력지도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5G 회사인데 몰리브된 광산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휴리메이트과 비슷한 관점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렇게 거래정지가 된 회사들은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낫다. 진짜 그래요. 정상적인 회사가 거래정지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 뭐 잘나가는 그런 엘리트들이 중간에 갑자기 유급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하실 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구글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거나 뒤에 이제 광고가 나오는 가디언즈 인베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진짜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 문견우가 진행을 하는 잃을 것 많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를 걸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유의를 해두시고 광고 보실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도한 것, 그러니까 대주매도한 것을 갖다가 매수를 청산을 하면서 4% 수익이 났고요. 또 그거 다음에 바로 이 3개 2부라는 종목을 갖다 매수를 했는데 10시 반에 매수를 한 것이 1시 반, 무려 한 딱 3시간 정도 만에 10%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 타점이 이렇게 있고 이 기간 동안 시간 늦게 확인하셨더라도 매수를 하셨겠죠. 그리고 매도는 이렇게 신호를 드려고 딱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늦게 매도했으면 더 좋은 거겠죠. 이게 지금 분봉이 3분봉이니까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방향성을 모를수록 매도와 매수를 함께 이용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달에 각각 20만 원씩인 건데 지금 구독자 7,000명 이벤트로 9월 동안에 두 개 다 합쳐서 각각 10만원씩에서 2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7월 10일 날 이 방을 개설을 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120.5%입니다. 물론 뭐 손실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 한 달만 49%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매수 매도 수익반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892-6801로 문자 보내주셔서 매수 매도 수익 참여를 하셔서 평생 월 20만원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매수매도 스윙방이 참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오를 때는 매수로 대응하고 떨어질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는 게 진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는 이런 걸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만 넉넉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와 함께 목표 달성하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9월 이벤트일 때 해두시면 너무나 좋고 저는 뭐 투자 금액에 따라서 뭐 가격대가 변동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가디언즈 인베스트의 종목들은 투자금이 적은 사람들을 위주로 수수료를 후치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은 분일수록 유리하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타 업체에 비해서 전 진짜 20%도 안 되는 비용만 수치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여러 가지 영상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